제주도민 여러분, 요즘 생활 힘드시죠?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제주 경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주도의 통 큰 지원.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야, 너도 지원받을 수 있어. 4월 19일 제주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월 14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 현금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총 지원 금액은 550여억 원, 전체 가구 중 70%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급여 수급세대,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종사자가 있는 세대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월 20일부터 세대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고 신청 폭주로 인한 불편을 대비하기 위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서 우선 온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제주도에서 자체 개발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 행복 드림 포털에서 본인의 소득 기준을 확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4월 27일부터 주민등록 기준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요즘, 얼어붙은 도민의 생활에 제주도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